그리고 기니가 있고 뉴기니가 있고 적도 기니가 있어. 파푸아 뉴기니는 진화를 다한 거야. 기니,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참치 해덮밥 참 맛있겠죠? 10,000원. 배달비 2,500원. 자, 이렇게 넣고요. 참치 회초가. 회덮밥 재료 상어국인 거는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 근데 그거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거는 참치 회덮밥이야. 상어국일 리가 없지. 참치는 빨간색이잖아. 봐봐, 참치잖아. 어? 하얀색이 껴있어. 참치겠죠? 참치도 하얀색 있어. 난 회가 왜 비싼지 몰랐거든? 옛날에도 물어봤죠, 왜 비싼지. 최근에 나 혼자 산다 장도현님이 그 회 손질하는 거 봤거든? 아, 손이 많이 가. 회덮밥은 한식이냐 일식이냐? 일본에 초장이 있어? 무조건 한식이지. 아, 간장으로 만든 회초밥 있대. 그럼 이건 한식이지. 아닌가? 왜냐면 일식집에서 시켰잖아, 이거 지금. 그리고 한국식 피자가 있잖아. 뭔지 알죠? 한국식 피자. 그리고 이탈리아 피자랑 미국식 피자랑 또 다르잖아. 그럼 피자가 미국 거야? 아닌 건 물어본 거야, 그냥. 시카고 피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랑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은 되게 얇게 나오는 피자가 있잖아. 그건 이제 이탈리아식. 김치 피자 탕수육은 무조건 우리나라 거지. 그 정도까지 변형이 됐으면 우리나라 거지. 김밥도 일본 거라는데 그건 아니지. 일본 김말이 초밥하고 완전 달라, 김밥하고는. 일단 일본은 그걸 안 쓰잖아. 참기름을 안 쓰잖아. 맛이 완전 다르지. 카레는 어디 거야? 영국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 영국 거. 그죠? 그리고 인도식으로 이렇게 막 묽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인도 거. 근데 커리가 태국에도 있고 다 있어. 그 태국 그린 커리, 뿌빠뽕 커리. 그 뿌빠뽕 커리가 뭐냐면 애기 개 있죠, 작은 개. 잔뜩 잡아서 안 벗겨내고 그냥 생채로 한신해. 생으로 기름, 튀긴 기름에다 한신하고 꺼내서 그 커리에다가 이제 같이 먹어. 한신 튀겨 죽이지 않았나? 아닌가? 아, 삶았나? 보쌈을 한신한다고 해야 되는 거. 한신 그냥 죽었대. 토사구팬 그거 때문에 삶았다고 착각하는 거래. 인도 친구한테 커리는 영국 거, 카레는 인도 거냐라고 했더니 그럼 한국 김치는 일본 김치 따로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좀 민감해.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 그리고 좀 뭐가 얽혀있냐면 영국이 제국주의 그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 하면서 그때 이제 어? 맛있네? 해서 자기식으로 개량한 거라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그거 있을 때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반도 거의 다 먹었더라. 나 몰랐는데.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 좁혀고. 아니요, 슈카님 거기서 안 봤어.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 봤어요. 슈카님 먼 나라 이웃나라 봤나 보다. 동남아시아 편. 원래 나라로 하잖아. 동남아시아 편은 묶어서 나와.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린 동북아시아 역사를 주로 배우지. 일본도 사실 안 배우지. 중국사랑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묶어서 그렇게 배우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서유럽 중심으로 배우지, 세계사도. 근데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역사는 안 배워. 바로 옆인데. 굳이 뭐 꼭 배워야 돼 하면 뭐 당연히 뭐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 중국사는 근데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배우는 거고. 근데 세계사 할 때 이제 보통 중국사랑 서유럽 그쪽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 두 개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뭐 큰 줄기가 아니니까 뭐 안 배워도 뭐 무방한데 상식적인 면에서 몰라 우리 사람. 그죠? 난 몰랐어. 그 앙코르와트 있을 때 그냥 제국 이름도 모른다. 근데 그 제국이 엄청 인도차이나 반도 거의 다 먹었고 지금 미얀마 있죠, 옛날에 버마. 버마도 옛날에 막 좀 강했대. 뭐 태국은 되게 오래 살던 그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래. 황제. 태국 가서 황제 그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바뀌었어. 근데 나 갔을 때는 이제 황제 그 사진이 있는데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말래. 거기 완전 신이야, 거기서는. 돌아가셨대, 최근에. 지금 왕은 좀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대, 될 때. 근데 그 왕이 태국에 군부가 들어오는데 정권이 그 왕을 밀어내지는 못하고 그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왕이 인정을 안 하잖아? 다시 내려와. 쿠데타를 성공해도.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같은 거야. 일본 그 막부 느낌이야. 그치? 여기 덴노가 있고 쇼군이 있고 다이묘가 있고 요 구조잖아. 거의 좀 상징적인 존재래. 그러니까 그 왕이 태국에. 그래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맞아도 무죄래. 아무튼 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민심이 좋대 국민들한테. 막 엄청 뭐라 그러지? 되게 국민들을 위해서 막 뭘 했다고 막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새로 독립한 이제 동티모르나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제 옛날부터 계속 좀 한 아홉 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외세의 그 식민지가 안 된 게 태국이잖아. 그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막 프랑스랑 막 그 영국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미얀마 버마지 그때 버마가 점령이 됐는데 인도랑도 사이가 안 좋아. 왜냐하면 영국이 버마를 점령했을 때 그 관리를 인도 사람을 심었대. 그래서 그 역사 때문에 인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근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인도 차이나 반도 라이벌 맹주국 태국하고 베트남. 옛날에는 베트남이 좀 처졌는데 베트남 다 올라왔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 캄보디아랑 라오스 그리고 태국 옆에 왼쪽으로 버마 아니 미얀마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껴있는 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반도랑도 껴있고 섬도 있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그때 리콴유 총리가 울면서 독립하기 싫다고 했어. 아 울면서 독립을 선언했어.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지원도 없고 이렇게 알아서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말레이 민족들이 이제 주로 있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렇게 있고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엄청 커. 지도 보면 미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있는 그 섬에 인도네시아 섬이 엄청 많잖아. 3,000개가 있대. 맞나? 아무튼 그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 기름 나는 데 어디지? 브루나이. 브루나이가 있어. 브루나이가 하나 있고. 그래서 브루나이가 이게 설날 때 국왕한테 인사하러 가면은 돈 줘. 국왕이. 되게 잘 사는데 그냥 기름이 나서 잘 산대. 여러분도 가면 줄걸요? 안 주나? 근데 그게 막상 가서 막 되게 잘 살아서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사는 사람들은 답답하대. 좀 제약을 한대. 좀 돈을 좀 나눠주는 대신 좀 제약한대. 빈부격차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엄청 커 진짜.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토 크기가 전 세계 4위야. 아니다 국토가 아니야. 인구가 4위야. 인구가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 근데 땅도 엄청 커. 근데 막 섬이 많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위쪽으로 해서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서 이어져 있는 게 폴리네시아 쪽하고 연결돼 있어. 인도네시아가 그 섬 하나 반절 이렇게 똥 자른 거 있는데 거기가 파푸아뉴기니인가? 아무튼 그래. 그리고 동티모르가 그 인도네시아 아래에 있어. 이렇게 딱 갈라져 조그맣게 딱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폴리네시아로 가고 폴리네시아로 해가지고 호주로 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피지에서 전학원에가 있었어. 근데 그때는 우리들이 미개해가지고 걔 이름을 안 불렀어. 피지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안 불렀어. 난 동선이라고 했어. 우리라는 거는 너나 우리. 그래서 피지가 그때 알고 폴리네시아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리고 기니가 있고 뉴기니가 있고 적도 기니가 있어. 파푸아 뉴기니는 진화를 다 한 거야. 기니,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아니다. 기니, 적도 기니, 뉴기니. 그리고 매가 지나면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나도 있어. 아프리카가 메르세데스 벤츠 그 지도법에 의하면 구로 되어 있는 걸 평면으로 피다 보니까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훨씬 크대. 거기에 뭔 말하려고 했더라? 까먹었어요. 때려치라고요? 그럴 참이었어요.